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수 촬영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 시간 빡시게 여러분들에게 피화되고 사례되는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토키나 글로벌 엠베스터입니다. 전 세계 3.5 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레오포트 코리아하고 미스필드 엠베스터입니다. 개인전은 2018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그룹전은 외국에서 주로 만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은하수의 이에 많은 질문들, 촬영 시기, 조건, 촬영법, 셔터 스피드,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찍은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물머리 은하수입니다. 두물머리 은하수 잘 잡힙니다. 밤 12시 이후에. 여기 구순역 지난 6월 초에 이 파노라마 샷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의암랜드로 찍은 원주 도동사진입니다. 의암랜드도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주 동래면, 여주의 북도를 바다가 고사목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여기는 백마고지. 교동사진으로 백마고지는 저도 5-6년부터 좀 다니다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은하수 촬영을 잘하려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음칠 이상, 기체 영상인지 아니면, 저는 그 유기화학 학자로서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공학과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 접근이 100%입니다. 은하수가 뭔가, 이 피사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우리가 인물사진도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찍어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냥 찍는 분들이 많아요. 깊이가 없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하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은하수는 복잡한데, 여기 그 우주에 약 한 1000억에서 2000개 위쪽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그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보통 은하는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은하수 외에는 한 2000억개에서 4000개의 별이 있는데, 나이는 132억 년이고, 지구와의 거리는 1억 2천만 광년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야 조리기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1억 2천만 광년이니까,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약 114경 킬로미터입니다. 아주 멀죠. 그래서 은하수는 우주의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1억 2천만 년 떨어진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아는 안드로메다, 유체기타를 갖고 가는 분들에게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이러죠. 이게 250만 광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칼과 막대를 가진 이중 막대 나선 구조입니다. 은하수 위치. 그 과거에는 무슨 알레비아도 쳐서 공수자리, 정갈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날로그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할 필요 없고요. 요새는 앱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앱 되면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AI로, 제가 쓰는 거는 은하수가 AR로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은하수입니다. 여기 보면 공수자리 가장 달라요. 원래 정갈자리, 복수자리 이걸 찾아서 구글 별자리에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참고를 하면 되는데, 밤에 바쁜데 어두운데도 참 힘들게 살 필요 없고, 13불짜리 전화 씁니다. 포토필 전화는 유리앱 쓰면은 동남쪽 하늘에 갖다 대면 바로 나옵니다. 은하수가 이걸 옮기면은 시간대별로 은하수 위치가 나옵니다. 동물이 은하수 파노라마입니다. 가성비 좋아서 그렇습니다. 거동사실 편한 이런 거예요. 거동사실 파노라마. 자, 제가 쓰는 촬영 장비를 우선 좀 설명드려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캐논, 니콘 카메라를 써요. 필리카 시절에는 제가 캐논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와서는 니콘을 쓰고 있고요. 자, 제가 쓰는 렌즈는 이겁니다. 이
메인으로 쓰는 게 토피나 오페라 1628. 이거는 제가 겨울 풍경 다 2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쓰던 장비들이,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123, 니콘 24에서 썼는데, 요거는 전전만 쓰고, 이거는 이제 별적 차량을 써본 쓰고 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의 기술이고, 이거는 불과 2년 전의 기술이잖아요. 과학 기술. 상당히 밝습니다. 야간 특히 별이 나는 차량한테 콘트라스트가 심하면은, 예, 사진이 망쳐집니다. 근데, 오페라 1628은 이제, 학습한 결론은 사용하면서 콘트라스트는 좋고, 비미팅도 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은하수나 야간 차량인 겁니다. 삼각대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각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들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은하수나, 뭐, 은하수는 물론이지만, 은하수에 뭐 20초지만, 별 계적 촬영을 제가 보통 5시간에서 7시간 합니다. 밤새하는 타입인데, 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나, 밑에 진동에. 그래서, 밑에 스파이크 받아가지고, 그, 잔디나 이런 찍어서 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게 LS365입니다. 무게가 한 1.7kg인데 좀 가벼워요. 그리고 길이가 뭐 45cm니까. 그리고 최대가 좀 20kg인데, 저, 토키나 부스에 가시면은 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훈 프로 작가입니다. 그 최 작가가 매달렸는데 그 친구가 90kg 넘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매달렸는데 괜찮더라고요. 사랑하는 정도는 된다, 이거죠. 최소한 피가 8cm니까 쫙 펴면 왜 좋냐면은, 그, 빌딩 꼭대기에서 난간에서 찍을 때, 또는 꽃 찍을 때, 여러분들 뭐, 복숲 초심처럼 많이 찍으시는, 아름답게 많이 찍은 분들, 그렇게 놔두면 좋잖아요. 8cm니까. 볼헤드.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막 꽉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4년 전에 받은 삼각대 하나 있어요. 다른 회사 시제품으로 출시 전에 그걸 받았는데, 영하 15도 되는 데서 별 계속 촬영을 하고 나니까 막 성인과 서로 끼고 가잖아요. 이게 저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았어요. 잘. 그래서 그 벤치 가지고 열고 이 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겨울에 한밤중에 많이 찍습니다. 그래도 뭐 바람도 오고 먼지가 별이 깨끗하니까 하늘이. 그럼 뭐, 이런데 막 숨이 끼잖아요. 물론 우리가 렌즈 이렇게 끼고 하지만은, 제가 쓰는 건 그렇습니다. 엘리플레이트, 이거 혹시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게 새로운 사진 찍을 때, 삼각대를 가지고 이게 카메라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장난처럼 흘러내려요. 아무리 종이더라도. 그죠? 이 엘리플레이트 넣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엘리플레이트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원하면 엘리플레이트는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이런 거. 한 3만원, 4만원 하나요. 엘리플레이트는, 여러분들 꼭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사진들 추세가 새로 사는 풍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왜냐면, 이 관광렌즈로 하면은 이 화각이 넓잖아요. 꽃 찍을 때는 초점, 포커 스태킹을 한 10개, 20개 안 됩니다. 광해 가신 내가 기차를 앞에서 두고 찍었어요. 예. 제가 일부러, 뭐, 먼 데 안 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찍기 좋으실 곳으로. 자, 은하수 질문. 제가 밴드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 딸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 은하수 몇 년으로 보이나요? 이러는데. 한 50년 전에는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망원으로, 망원경으로 똑같이 안 보입니다. 왜? 1억 2천만 광년 떨어졌어요. 은하수는 1년 내내 떠나요. 이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각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북반구는 한 3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 9월 넘어가면 남반부로 내려가야 됩니다. 은하수 촬영했는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잘 못 찍은 것도 있지만 후보정은 은하수는 후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하수 촬영 시기 이 제 밴드 페이지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4, 5, 6, 7월이 참 좋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찍으려면 3, 4, 5, 6월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각도가 낮기 때문에. 이 7월, 8월에는 파노라마 찍기 어려워요. 은하수 서울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하수 각도 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은하수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뭐 지구가 도니까 이렇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때가 파노라마 찍기가 제일 좋죠. 기본 준비물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은하수 촬영 조건 보면은 당연히 구름이 없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뭐 찍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와서 망치처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상 체크 못한 거예요. 구름이 몰려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라이브로 그 기상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 기분. 달 위치와 은하수가 뜨는 위치랑 비슷해. 그래서 밑에서 뭐, 사실 달이 얼마나, 달은 우리와 거리가 40만 키로 정도 됩니다. 수소문이 되면 한 35만 키로인데, 되게 가까워요. 인간, 그렇게 인간들이 갈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밝습니까? 이게 뭐 달 뜨는가. 뜨면 안 되는 거, 없을 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미세먼지 방사에서 꽝입니다. 이게 안개처럼. 지난 5월 초에 미세먼지 그 황사가 극심할 때 600 정도 올라갔잖아요. 서울 600. 제가 인도 델리에 가보니까 인도 델리가 보통 한 300 정도예요. 근데 그때 600이 됐어요. 밀양에 갔거든요. 밀양 천문대 초청으로 지금 우리 멤버들 데리고 갔는데 별 계획만 듣고 나서는 속된 말로 아무리 해도 황사 농도가 600이면 60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뭐 당체 베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도를 꼭 체크하십시오. 100 이상이면 그냥 집에서 편히 그냥 미스터 트롯 2 뭐 꽁숭아 이런 거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가시거리 20km 이상이면 참 좋습니다. 보통 미니멈 15km, 10km 이상도 나쁘진 않은데 별 컬러가 칼라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습도, 당연히 습도도 높으면 안개, 막이 끼잖아. 뭐, 관공에는 기본입니다. 그죠? 은하수 밑에 아파트 단지나 공단이 있으면 꽝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근처에 가로등이 있으면은 이거는 또, 클리어로 생긴 관보입니다. 곧, 그런 데 피해서 건드리지 마시고. 참고로 저는 이제 새로운 출사지를 찾을 때 구글 위성지도와 구글에서 보면 스트리트 뷰 있죠. 거리 뷰 사진, 그게 참 도움됩니다. 일단 안 가도 우리가 답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돈사지가 여기 있으면 이 앞에 다 산입니다. 앞에 광해도 비교적 없고 하니까 찍을 수 있어요. 동쪽으로 10km 보면은 원주의 신통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 주택가, 공단 뭐 가득 차 있으니까 불이 훤하게 올라옵니다. 멀어서 못 찍는 거죠. 은하수 촬영에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은 뭐 기상체크 대충하고 주변 광해 여부도 모르고 심지어는 저 출사지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카메라 기둥 잘 모르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수동 초점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수동 그이 촬영 뭐 조직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비싼 장비 가지고 저보다 좋은 장비 갖고 있대. 핫셀블라드 뭐 이런 거 다 갖고 오시대 요새. 네, 뭐. 그다음에 준비 부실 메모리 카드 안 갖고 와가지고 뭐 냉냉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에 가면은 그 내비게이션 메모리 카드 빼가 쓰라고 또 빼가 쓰면 되잖아요. 홈에 대가지고 이제 촬영기 임박해서 이 도착해가지고 허둥허둥합니다. 남의 삼각대에 끼어들다가 싸움 나고 나이 얼마냐 어쩌고 저쩌고 니 얘기 뭐하냐 뭐 이런다는데 참 머리 속도 이
한 시간 전에, 저는 사실 두 시간 전에 갑니다. 미리 여유있게 둘러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쭉 포인트도 한번 둘러보고 어디에서 내가 지금 일 같으면 어디 하고 다음 같으면 어디 하고 그 미리 여유있게 보는 거죠. 자, 은하수 촬영을 하려면은 과거 경험이 아닌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은하수 촬영은, 별 촬영은 정말 과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상 체크를 제가 쓰는 게 6개입니다. 6개인데,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YR이라는 노르웨이 기상 앱입니다. 이거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구글 스토어, 플레이라는 YR이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기 날씨 무슨 다 써보니까 비교를 동시에 띄우거든요. 노르웨이 기상 앱이 제일 정확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 기상청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그 하여튼 이 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무려 태양과 상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월경하고 발표를 시간, 발표는 시간 때문에 이걸 봅니다. 그래서 6월 10일 경우에는 이렇게 달이 완전히 없을 때 반대, 이거 은하수 못 찍죠. 그래서 은하수 찍을 때가 이때부터 14일까지 찍었습니다. 6월은 그런 겁니다. 날씨 위성 라이브, 이건 우리 기상청에서 그냥 보여주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뭐 사진 찍는, 갑자기 찍는데 뭐 구름이 몰려서 망쳤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올리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럼 뭐 언제 바보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출산지 선정할 때 광해 지도 앱입니다. 이 이지 피드백이라고 LPM이라고 라이트 포지션 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서울 어디 중심지에 사니까 광해가 제일 가렵고 여기가 광해가 없죠. 요 휘전선, 요 서해안, 동해안, 그러니까 민가나 이런데 저런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은하수 촬영을 해보니까 제일 그 은하수 사진이 컬러풀하게 나온 데 강원도였어요. 특히 어디냐, 저기 저 휴전선에서 한 15km, 20km 아래쪽이 제일 선명했어요. 왜? 공단이 일단 없죠. 민가가 없죠. 군부대밖에 없잖아요. 군부대도 서치라이트를 생각하니까 그 중간 빈대 가면은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럼 지금 그 연천, 폭천 이런 데 잘 나옵니다. 나중에 은하수 지도 말씀드릴게요. 이 클리어 아웃사이더는 무료입니다. 이 왜냐면은 기상을 이 데이터로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높은 구름, 낮은 구름, 뭐 중간 구름, 그 다음에 가시거리, 비올 확률, 뭐 바람, 습도, 온도, 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내 외국인 사진 작가가 알려줬어요. 걔가. 그 친구 울산에 있는데, 한국에는 외국인 사진 작가도 많습니다. 한국 배경으로 봉치고.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이거 아냐? 그래서 모르니까 가르쳐 줬어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포토필스 유료앱인데 AR로 관측 가능합니다. 뭐 별자리 뭐 찾고 밤에 뭐 이렇게 없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쭉 동남쪽으로 떼면은 이게 바로 AR로 보입니다. 시간대별로 은하수 상황 각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원주 거둔 사진. 여기에는 이제 울산바위, 우리 포스트에 나왔던 그거예요, 울산. 이거는 그 작년 8월 말, 그때는 8월 말에 떴습니다. 이 각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진이기 때문에 금토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이렇게 토성령까지 날아갔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 그림을 기다려가지고.
프랑스 촬영 팁. 이게 이제, 당연히 로파일로 찍어야 되겠죠. 파일 사이즈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파일 사이즈. 니콘 기준으로 제 기준은 8메가. 정보량이 8메가가 색정보가, 우리 색정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색정보가 뭐 8이고, 로우는 28메가. JPG로 고집하시는 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포장약을 못하게. 자리를 못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하수가 지지하다. 투명하죠. 이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게 JPG는 데이터 압축 파일이에요. 그 신문사에서 옛날 기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전송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많은 거고, 이거는 뭐, 로우 그대로, 로우, 낡은. 우리가, 날 생선을, 로우 피치라고 그러잖아요. 낡은, 낡은. 그 다음에, 조리개는 당연히, 최대 개방. 자기 조리개가 2.8이면 2.8, 뭐, 1.8이면 1.8, 또는 뭐, 3.5면 3.5로 최대 개방. 왜냐면은, 1억 2천만 광년에서 떨어져가지고,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원시 시대는 뭐 엄청 청정한 은하수가 하늘에 별밖에 없었잖아요. 노천은 당연히 뭐, 그 강도 노천은 ISO는 천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장소에 따라서 800도 놓고 뭐 2000도 놓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가감하시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는 저는 오토로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켈빈 값을 뭐, 4,000켈빈, 4,400켈빈, 로파일에서는 이 토도작이 당연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랗게 들어가면 요정한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갈색이 나오는 날도로 그냥 어떻게 설정을 편합니다. 판사가 많을 때 보니까 이 두렇게 나오고요. 야경 필터를 찍고 끼니까 하늘이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왜? 누른 하늘에 파란 필터가 합쳐지니까 색 배합이 그려져요. 그다음에 이거 셔터 스피드, 이거는 제가 뒤에 따로 놓습니다. 이게 이 제가 쓰는 그 계산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철저히 계산에 대해서 합니다. 뭐 감에 의해서 남이 알려주는 기동량 지식 저는 모르죠. 저는 데이터 기준입니다. 데이터 기준 보시면은. 보통 10mm는 뭐, 잘 안 쓰지만, 12mm 광각 같은 경우에는 25초 정도 노출이 별이 점성을 지킵니다. 또렷하게. 그 다음에 14mm 같은 경우는 20초, 계산상 21초는 20초가 편하고, 16mm 같은 경우는 한 19초지만 20초, 23mm 잘 안 쓰죠. 28mm, 35mm, 전체적으로 50mm면 6초입니다. 5초. 요런 계산해야 돼요. 아, 어떤 사람은 뭐 25초가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 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이 과학적인 계산, 뭐 여기서 뭐 몇 초 가감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준점을 하나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초점 잡기. 요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운 좋게 가로동에서 멀리 잡고 그죠? 수동전환 하는데, 이제, 저는 가끔 이거 말씀드린 2번. 출산지 가는 도중에 밥 먹지 않은 식당에, 식당 뚝뚝에는 저거 초점 쫙 멀리 대고, 채워놓고, 반찬도 붙여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안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산속에 까만한 데 있어요. 불편 하나 없으면 어떻게 잡느냐. 혼자 가면, 안 합니다. 두림을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브라시 들고 한 2, 300m 앞에 나가 있어서 그 카메라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요새 미러리스 카메라는 무한대로 초점을 놓으니까 맞더라고요. 맞죠? 저 제가 그 테스트 샷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무한대로 놓는 건 미러리스는 그렇게 좋더만요. 이런 테이프 반찬은 뭐지, 삼각대. 뭐, 당연히.
은하수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은 야견 뭐 주간 장르주도 필요하지. 주간 장르주는 필터를 끼워야 되니까 ND 1000, 저는 ND 3만, ND 10만까지 쓰는데 그 가면은 그 필터 없이 장르주를 할 수 있잖아요. 야경 장르주도 이렇게 연습 좀 해놓으세요. 또 밤에 그림 잘 나오다니까 롯데 의왕으로 찍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좋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그만 이름 없는 시골에 어느 공소예요.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절이나 공소를 좋아합니다. 그림이 좀 좋아요. 공소에서 구름 있을 때 야간에 장롯질을 하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부는 5분 장롯출, 밑에는 20초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포토샵에서 왜냐면 안 그러면 밑도 완전 날라가니까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 1분 정도 장롯출. 그러니까 야간 장롯출 아니면 아파트 댁에서 아파트라는 베란다에 놓고 그 야간 장롯출 하십시오. 그래서 F값을 한 13 이상 놓으면은 그 빛깔이 쫙쫙 생깁니다. 자,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 급하게 다 중간중간에 농담도 많이 넣었는데 벌려오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또 아재개그 됩니다.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 여러분 이거 꼭 도전하십시오. 제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는 어디겠습니까? 노동감사. 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은하수 사진에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생전 처음 보는 사진들이 많아요. 저는 최초로 많이 찍습니다. 여기 파노라마 사진 13장 찍은 거예요. 여기는 소아병원에서 은하수. 좀 광해 때문에 희미하지만은 이런데 은하수 못 봤죠. 저는 뭐 참고로 찍습니다. 별 일주를 다 찍어 들어가니까 소아 공동묘지 아닙니까? 누군 귀신 봤다고 하는데 여기는 강화고인돌 은하수. 이 세로 사진샷을 연습한 파노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세로 사진샷을 연습해야 돼요. 뭐 못 찍는 거 어디 있습니까? 별만 보이면 찍어야 되는데 이제 광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숙박에 있으면 다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철원 노동당사 그 파노라마 샷은 이 세로 촬영을 하는데 가로 촬영을 와이드로 해가 찍어도 되는데 위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로 사진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30% 중첩되도 30% 중첩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연결부 적어도 테이프로 부딪혀서 연결 부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장 도장 재장 내가 이렇게 찍습니다. 찍어서 근데 제가 보이려고 그런 거지 처음에는 가운데 먼저 중심 잡고 찍으시고 왼쪽으로 5점, 6점, 5,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5점, 6점. 안 그러면 이게 삼각대가 잘못되면 이게 휘게 나와요. 그래서 저들은 슬라이드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쓰면 툭툭하게 나오고 보통 삼각대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다 펴줍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 교수들은 파노라마니까 합치고 이런 거 착 펴는 데서 파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다 뜨잖아요. 그전에는 막 이랬는데 요즘 포토샵이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광고를 했으니까 옵션은 비니팅 옵션. 왜냐면 사진 찍다가 광고를 비니팅이 그전에는 이거 되기 전에 비니팅 다 지웠습니다. 로봇 생동하다 했는데 요새는 비니팅 오프만 선택하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노동당사 백마오지 백마오지가 이렇게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 풍경 파노라마 샷은 이렇게 이런 화질 안 좋은 거 여기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게 밤에 풍경 파노라마 여기는 여기 포인트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투 결계입니다. 그 풍경 파노라마 샷을 준비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하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후보정 정말 잘 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 우리는 꼭 다 보이죠. 사진들은 일단 부드러워야 됩니다. 와하지 않도록. 자, 후보정은 제가 브라이언 킴 별력 PD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원화수 촬영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촬영법 또 그 다음에 포토샵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토샵 원화수 보정 강의가 이렇게 있고요. 예, 원화수 출사 이제 여러분이 아는 데 있고 모르는 데 있는데 뭐 자기만이 아는 데는 뭐 있죠. 근데 이 가장 일반적이고 몰라서 못 가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고 다 해놨습니다. 양평역, 부등역, 덕북, 덕북역은 요새 넘어졌습니다. 가로등하고 네온사인이 뭐, 갔다 오신 분이니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뭐, 설매들, 포천, 하늘들이, 그 다음에 연천, 포천 몇 군데 있고요. 충청권, 강원권이 제일 많습니다. 예. 경북권, 아, 경주 풍력발전소는 제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요새 코로나 이후에 캠핑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차장 있게 캠핑족들이 많고요. 아예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가로등을 다 밝게 네, LED 가로등을 밝혀서 망쳤습니다. 그럼 여기 호남권. 호남권은 제가 정보가 좀 없어서 제주권이 많죠. 제주에 있는 작가가 정보를 도움을 줬습니다. 제주도 해변가는 찍기 어려워요. 어선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른쪽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이 강의는 저기 우리 서 작가님이, 또 민호한 서 작가님이 두 개를 내가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게 아까 소라면 강한 고인돌이더라고요. 은하수 출사지에서 이제 우리 매는, 우리가 매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플래시 뒤쪽에. 아니, 모니터에 카메라 세팅할 때 모니터 밝기를, 아, 모니터의 지속 시간을 5분, 10분 해놓으면 되는데, 10초 했어요. 10초 해가지고 금방 꺼지니까, 그러니까 뭐 찍고 있는 사람은 반이 되잖아요. 모니터의 그 지속 시간을 라이트 밝기를 5분, 10분 해놨어요. 배터리 안 닳습니다. 그러면은 크라시 비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뜨잖아요. LED가 그 수치가. 그 다음에 남의 삼각대 사이 이 삼각대 사이 그러다가 툭척 별 계속 크 두 시간 돌리고 있는데 하고 세 시간 하면 툭척을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주차 아 제발 그 뭐 들어올 때 라이트 켜면 어쩔 수 없지만 갈 때 브레이크 밟아서 빨리 가야지. 괜찮다고 뭐 하는지 몰라. 바라가 겨우 옵니다. 특히 조금철천분들 별마고지 노동당사 우주고동사지 대천특수상승은 뭐 이런게 좀 심하더라고요. 제 컨택 포인트는 이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팬페이지, 오랜페이스. 예.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올릴테니까 복습 꼭 하시고 한 서너 번 보시면서 이쪽 보시면 댓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